하니까 대충 하시는 줄 알았더니 독점까지 제대로 갖추셨네요. 그런 내가 요리사. 자신감 가득 안고 시작된 요리. 오, 모양이 그럴싸하죠? 아, 그... 자, 뒤집기 도전! 웃자! 한 번 더! 웃자! 아, 이 허세 가득한 손동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허세 셰프 최영석 씨도 울고 말만 합니다. 내친 김에 요 패대기 신공까지 제대로 패대기 치셨는데 접시만 받았지만 이거 뭔가요? 뭐 어쨌든 허세 이종혁 셰프의 먹음직스러운 팬케이크 완성되고 과연 맛은 어때요? 맛있으세요? 표정보니 대성공이네요. 중년의 꽃! 꽃! 꽃중년의 대표주자 우리 꽃종혁 이종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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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또 포장도 잘해주시고. 아, 그럼요. 요즘 여왕의 꽃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요즘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아, 오글거린다.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왜 저러냐? 박범 부장의 요즘 재벌 이제 헤어스타일이랑 그 수트빨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난리가 났어요. 수트는 맞췄죠. 아, 맞춤인가요? 협찬이 아니고? 네, 좀. 네. 작가님이 네. 우리 이종혁 씨에게 아줌마들을 기절시켜라 라는 특명을 주셨어요. 네. 몇 명 정도 요즘 기절시키셨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기절하는 걸로? 네. 네. 뭐 그러니까 나 먹어줄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신사의 품격 이후에 또 한 번 이종혁 씨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 장동건이 부럽지 않은 남자. 이종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저 얼굴에 자신감 좀 보세요. 그때는 좀 미쳤나봐요. 그때는 좀 미쳤나봐요. 에이, 요즘 더 부럽지 않으시잖아요. 김성령 씨 요리 실력도 대단하시잖아요. 카레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촬영하느라 밖에 없게 뭐 매운맛 그런 걸 넣었었는데 네네네. 그걸 먹었는데 되게 매웠어요. 왜 이렇게 매워요? 아까 내가 촬영하느라 좀 많이 넣었어. 맵지? 매워요. 아, 그냥 맵다. 근데 대사에는 맛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불타는 카레를 한 입 크게 드시고 어떠세요? 진짜. 연기도 진짜 최고예요. 원래 좀 요리를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요리를 잘한다 생각 안 했었는데요. 아빠 어디 가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었구나. 그걸 많이 그렇습니다. 아들 준수도 인정하고 우리 먹방 신동 윤우도 반하게 한 이종혁 씨의 요리 실력. 중독성 있네 진짜. 엄청났죠. 엄청났나요? 네. 어떤 요리를 그렇게 맛있어 했나요, 우리 준수는? 자두 비빔국수. 자두 비빔국수 진짜 맛있었고요. 네네. 게로 만든 게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네. 크랩으로 만든. 아, 네네네.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우리 준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준수 가정통신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나의 꿈에 대해서 발표하라 좀 써오는 게 있었는데 너 꿈은 뭐가 될 거야? 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준수가요? 근데 왜?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한테 빠꾸 맞았어요. 네? 그런 걸 빠꾸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성의가 없다며. 너무 성의가 없다며. 그래도 봐주시기는 봐주시네요. 가끔이시지만. 봐주긴 하는데 제가 봐주니까 체계가 없죠. 그렇죠. 저를 빠꾸 맞고. 네, 제가 봐주니까 빠꾸 맞죠. 그래, 그렇게 써. 아, 성의 있게 봐주세요. 아, 공부는 누가 만들었어라고 물어봤다고. 숙제는 누가 만들었어, 그치? 숙제 왜 있는 거야? 되게 특이하다. 가끔 그래요. 형이랑 싸우면 아빠 형은 왜 있어? 아, 진짜 계속 보니까요. 준수랑 똑같이 생기신 것 같아요. 데카코마니인가요? 너무 닮았죠? 이따 갈 때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아싸, 스티커.